안녕하세요. 찬스란 일기 장지혜입니다. 처음에 제가 이 찬스란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자신감이 없었는데, 뭐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, 아니면 제가 뭐 어떤 점을 더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런 점들이 많이 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작곡가들이 그런 것들을 꼭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디션을 봐야 하거나 그럴 때 배워야 하는 곡들이나 녹음을 했던 그런 곡들이 노래를 아무래도 많이 그 가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불러봤기 때문에 작곡을 할 때 있어서 멜로디 메이킹 같은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작곡가님들이 활동하시는 작곡가님들이시고,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부딪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. 오늘 인터뷰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